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은 한 번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되는 삼손의 넘어짐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삼손에게 베풀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첫 번째 은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정략적 결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칠 틈을 얻고자 블레셋 여인과 이장결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이런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시린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기가 좋다고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기가 좋고 선하니까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삼손이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택해서 삼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일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선택까지라도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자, 계속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드디어 딤나로 내려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딤나로 내려가게 되죠. 자,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이 부모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갔다. 이것은 뭘 말하죠? 삼손의 부모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삼손과 함께 딤나에 내려갔습니다. 왜? 그곳에 삼손이 좋아하는 이방 여인의 집이 있어서 신부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딤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되죠. 자, 그것은 바로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삼손의 부모가 함께 딤나로 내려갔는데 삼손이 사자를 만나 찢어 죽인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보통 사건도 아니잖아요. 바퀴벌레 하나 죽인 사건도 아닌데 이 엄청난 사건인데 삼손의 부모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역사적 진실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은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간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삼손이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갔지만 딤나의 포도원에는 누구만 갔다는 거죠? 자기 혼자, 삼손 혼자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딤나에 부모와 함께 내려갔지만 왜 삼손은 부모를 따돌리고 자기 혼자 그 딤나의 포도원에 갔을까요? 그것은 나실인으로서 마셔서는 안 될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삼손이 부모 몰래 딤나의 포도원을 찾았을 때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젊은 사자가 삼손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는 순간에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포효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정욕을 따라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삼손을 막으시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잘못된 예언을 하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동원하여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삼손이 딤나의 포도원에서 만난 사자는 새끼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입니다. 이 젊은 사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젊은 숫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숫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삼손을 해치기 위해서 포효를 하면서 달려들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만 여러분 쫄 따라오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짖어보세요. 강아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강아지가 아닙니다. 고양이도 아니에요. 예? 젊은 숫사자가 지금 삼손을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룩한 나시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삼손이 이제는 뜻을 펴보기도 전에 여러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빠진 거죠. 사자를 만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요 도망도 가지 못하고 사자에게 이제 물어뜯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빈손으로 젊은 숫사자를 작은 염소 새끼를 찢듯이 여러분 그 숫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요 칼을 가지고도 염소 새끼를 찢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칼잡이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여러분 칼을 가지고도 염소새끼를 찢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한 힘이 임했으면은 여러분 맨손으로 그 젊은 수사자를 찢어서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인 이 사건을 부모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상처도 생기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 상하거나 다친 적이 없이 완전하게 보호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딤나로 내려왔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포도원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삼손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다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삼손을 지키시고 삼손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사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은 삼손은 마침내 신부의 집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게 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러분, 결혼 잔치는 일주일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잔치라고 하는 말이 미시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음식과 술을 겸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축제에는요 반드시 술이 있어요.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술과 음식만 있다고 잔치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 청년들 30여 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초대해서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잔치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삼손이 갑자기 뭘 하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술 먹고 춤추고 영을 즐기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뭘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하여 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말 안 했으면 안 하시니까 저도 잘 모르죠. 예. 근데 삼손은 이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에 위하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신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그 잔치의 분위기에 흥을 돋기 위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수수께끼는요 삼손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수수께끼의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신 있게 그들에게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걸었어요. 자,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에 1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대단한 내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옷은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넘쳐나는 게 옷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요 옷이 재산 목록 1호예요. 그 당시 옷은요 부와 존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축제 때라든지 뭐 특별한 행사 때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사흘 동안 고민했지만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서 답을 알아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데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가지고 답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어떻게 되죠? 약속대로 그들에게 겉옷, 배옷 30벌, 30벌, 60벌을 약속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그 옷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만일 삼손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집을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의 가족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순순히 돌아가도록 놔두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하죠. 삼손은요, 또 한 번 자신의 실수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1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손이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의 영이 공급해주는 힘을 가지고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약속을 지켜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삼손을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힘과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자신을 과신하기 위해서, 흥을 돋기 위해서 여러분 수수께끼나 베풀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그런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여흥을 즐기는 자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게 되면 계속되는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는데요, 아내를 빼앗긴 소식을 들은 삼손이 복수심에 차올라서 복수하고자 어떤 일을 저질했습니까? 삼손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꽁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어. 그러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원했어.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뭘 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뢰겁을 먹었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뭐 게임을 하나만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결박합니다.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는 삼손은요,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를 묶어놓은 밧줄이 불탄 삼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1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를 결박하던 줄들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나가 블레셋 사람
4천명을 쳐 죽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세탁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뭐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 아닙니다. 삼손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은요, 순전히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지금 삼손의 실수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16장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삼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기생의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삼손이 나오는 순간에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요, 삼손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잠자리를 하고 밤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삼손이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가두려고 잠가두었던 성 문짝들과 여러분 문설주와 빗장을 빼내어서 어깨에 딱 짊어지고 가볍게 산책을 하듯이 헤브론 산 앞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기겁을 하게 되죠. 도리어 자기 자신들이 겁을 먹고 그 엄청난 삼손의 힘을 보고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삼손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삼손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부정한 시체를 접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고 그리고 흥을 돋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어서 위기를 자초하고 심지어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잠자리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죠. 너는 끝장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끝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일어나 다시 시작해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손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넘어짐과 실수를 인하여 여러분 인간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넘어짐과 약함까지라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삼손처럼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계속되는 넘어짐 때문에 좌절을 맛보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